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감자, 분질감자, 점질감자 한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진짜 맛있는 감자조림, 진짜 간편하게 만드는 감자조림, 아 이렇게 쉬워하는 감자조림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. 지금 감자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잖아요. 이 감자 껍질 벗긴 걸 가지고 그냥 하면은 감자의 전분이 우르르 나와서 나중에 떡지거든요. 떡 안 지게 하는 감자조림은 바로 요겁니다. 자, 요게 지금 감자 전분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. 요거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요. 한입 크기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썰었죠? 썰었으면 이렇게 일단 담궈 놓은 다음에 요 담궈 놓은 물에 요거 좀 큰 데다가 바꿀까요?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. 감자 6개에다가 지금 물이 한 3컵 정도 되거든요. 이러면 소금 한 1큰술 정도, 깎아서 1큰술 정도 넣으세요. 그리고 요거를 주물주물 버무려요. 그러면 전분은 전분대로 나오면서 소금물이니까 어때요? 살짝 절임이 되겠지요.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감자 볶음 절임한 거 생각나세요? 그때는 감칠맛 내기 위해서 국간장과 소금을 섞었는데 오늘은 조림장이 있다 보니까 국간장은 섞지 않고 소금에만 이렇게 해서 녹말기를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뺄 거예요. 자, 이렇게 소금물에 한번 헹궈주면 나중에 조리할 때 이 감자가 갈변도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겠지요. 자, 요거 이렇게 좀 치워놓고요. 그 다음에 감자 조림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. 대파 아주 크게 크게 썰어주세요. 크게 크게. 왜냐? 조림장에 한번 조릴 거라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좋아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크게. 저는 요거 살짝 뭐 4등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굵게 굵게 채 썰을게요. 자, 일단은 조림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. 감자 조림의 핵심은 바로 이 조림장에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다시마 우린물이 있는데 다시마 우린물은 사방 5cm짜리 건 다시마를 그냥 담가서 30분을 불려 놓으세요. 그러면 요게 다시마 우린물이 되거든요. 요거를 양념장으로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쓰게 되면 왜 좋으냐? 감자 조림에는 감칠맛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단맛으로 맛있게 먹는데 요게 바로 감칠맛을 내줍니다. 자, 그럼 요거에다가 간장, 요거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3큰술, 3큰술이죠. 제가 3큰술, 2큰술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잘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맛술, 설탕 한 큰술 반, 1과 2분의 1 큰술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한 큰술. 감자조림에 고추장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고춧가루 넣어요. 그래야 훨씬 텁텁하지 않고 이게 맛있더라고요. 자, 이게 이제 끓을 때 뭘 넣느냐? 바로 다진 마늘 한 큰술.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양념장을 끓이면서 할까요? 그냥 조림인데 어차피 그냥 볶다가 조림장 넣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건졌던 감자 속까지 간이 다 스며들거든요. 그래야 맛있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끓고 있을 때 뭘 넣느냐? 바로 양파하고 대파를 넣습니다. 이걸 한 소끔 끓여요. 먼저 끓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대파와 양파 속에 있는 단맛이 쭉 나와서 감자를 훨씬 더 폭신하게 하거든요. 제가 설탕 1과 2분의 1 큰술밖에 안 넣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모자람을 요 향신료로 대신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일단 감자를 넣습니다. 자, 아유, 감자가 아까
소금물에 싹 씻겼더니 아주 뽀얗게 아주 이쁘네요.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이 감자를 계속 볶으면서 졸여야 될까요?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감자가 으스러지겠지요. 이렇게 해서 잘박잘박하게 서로들 끓고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. 무슨 감자조림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없죠? 그쵸? 자, 감독님,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. 한번 익었나 먼저 봐봐요. 뜨거워. 익었는데 너무 살캉 익었죠?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죠? 익었어요? 좋아요. 딱 좋아요? 자, 이렇게 지금 국물이 약간 잘박잘박한데 왜 이렇게 감자조림에 국물이 잘박잘박할까요? 감자조림은 먹을 때마다 약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피거나 아니면 냄비에 살짝 올려서 데펴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물을 조금 있게 했고요.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통깨 그리고 저는 늘 깨 가루를 좀 뿌려줍니다. 감독님 간은 어땠어요? 저는 좀 싱거웠습니다. 싱거웠어요? 네 알겠어요. 우리 감독님이 싱겁다 그래서 1 작은 술 정도만 더 넣을게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기름 1 작은 술 정도만 넣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. 자 마무리. 자 여기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. 요 감자 한번 보세요. 감자 모서리나 이쪽이나 어느 거 한쪽에도 부서진 게 없었죠. 그리고 감자가 모두 다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모양새를 유지하기 때문에 요 모양새 그대로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요. 드실 때는 살짝 데펴 잡수시면 좋고요. 이걸 더 맛있게 잡수시는 팁이 있어요. 이렇게 뜨거울 때 뜨거운 밥에다 딱 놓고 감자 하나 딱 올리고 국물을 한 숟갈 딱 놓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탁 눌러요. 그래서 감자 조림을 약간 국물과 함께 밥과 비벼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 맛있는 감자 조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떠세요 감자 조림? 만족하시죠? 이렇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